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황 총리는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군의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군이 2016 보람의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공중명사수 탑건에 공군 11전투비행단 F-15K 조종사 김학선 소령이 선정됐습니다. 전쟁기념관이 지난 2010년부터 노후된 상설 전시실을 교체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역사실 2실을 재개관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광복까지 전쟁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 헌신의 자세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즉시 전군의 감시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안 통과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 헌신의 자세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즉시 전군의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시 경계 태세 강화의 의미가 태세 격상은 아니며 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 자산을 추가로 운영하고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도록 부대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의 지시로 소집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는 저녁 6시 10분 합참작전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군 감시 태세를 점검한 뒤 엄중한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해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정만 바라보고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국군 통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 등 국방은 물론 외교안보 정책도 총괄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안보 현안을 먼저 챙긴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첫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황 총리는 안정적으로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내각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첫 일정은 임시 국무회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과 대외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내각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 경제,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군과 경찰의 굳건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군은 국가 안보의 추호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대국민 담화를 실시한 황교안 총리는 지금의 혼란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길 부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였습니다.
황 총리는 다시 한번 북핵 문제와 대내외 안보 불안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든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서 한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총리는 당분간 총리실이 위치한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머물면서 국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에 대해 각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탄핵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동맹 교류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탄핵안 통과에 앞서 한미동맹 불변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의 기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데 이어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는 정치적 변화 시기에 한국 국민이 한국 민주주의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리퍼터 주한미국 대사는 윤병세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내 정세와는 별개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고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확고할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도 북한 북핵 문제 등 재반 현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나 군사정보 교류 등에서 일본이 거둔 외교적 성과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탄핵안이 가결될 만큼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북한 문제 등 외교 안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탄핵과 무관하게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이웃나라로서 우리는 한국의 전국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탄핵안은 한국 내정이고 중국 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또 이웃으로 한국의 전국이 안정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며 중한관계 발전에 대한 소망은 이웃으로서 한국과 사이를 좋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9일 대북제재 압박 강화 기조 등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전파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우선 전 세계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전보를 발송하고 주재국의 우리 외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공군 최고의 공중명사수, 올해 탑건에 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 소속 김학선 소령이 선정됐습니다. 김학선 소령은 실제 임무가 주어지면 생사를 초월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최고의 조종사들이 예도단의 예도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지난 10월 공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2016 보람의 공중사격대회의 수상자들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2016년 탑건으로 선정된 공군 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의 김학선 소령입니다. 김학선 소령은 F-15K 조종사로 전체 1000점 만점에서 995점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공대지 실무장 사격 종목에서 6km 상공에서 4m 반경 안의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실제 임무가 주어지면 생사를 초월하여 선봉에 서서 임전무퇴의 의지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단체 부문에서는 종합 최우수대대로 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와 19전투비행단 161전투비행대대, 18전투비행단 105전투비행대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각급 부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삼아 평시에도 전시에 적용 가능한 전술, 절차 등을 숙달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1960년 시작해 올해로 57회를 맞이한 보람의 공중사격대회는 전투기 부문과 공중기동기 통제기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며 F-15K와 KF-16, FA-50은 물론
C-130과 HH-47 등 7개 비행대대 100여 명이 참가해 조종사들의 실전적 공중전투기량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병영문학상 작품 공모전을 열고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모전에 입상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병영문학상 작품 공모전은 장병들의 문예창작 능력 개발을 위해 국방부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최대의 문학 행사입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시, 수필, 단편소설 3개 부문에서 3,800여 명의 장병들이 응모했으며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가작 3편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시 부문에서 공혜진 중위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대가, 수필 부문은 정재민 육군병장의 진정한 태양의 후예가, 단편소설 부문은 이원종 예비역 병장의 135mm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특히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격이 부여돼 문인 등단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문학이 어떻게 보면 군의 늠름한 모습과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학을 통해서 또 군 생활에도 열심히 임할 수 있고 저 말고도 많은 인원들이 앞으로도 병영문학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상도 하고 문학의 꿈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영문학상은 장병들이 문학을 통해 자신의 군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군인들의 재테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군인공제입니다. 군인공제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군인공제를 통한 재테크 성공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군인공제회가 9일 군인공제회 회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한 재테크 성공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재테크의 성공 사례를 담은 수기 54편이 출품했고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회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평가를 거쳐 총 1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의 주인공은 이치호 소령의 아내 김나영 씨의 작품 파란만장 재테크 순환기에 돌아갔습니다. 김나영 씨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없던 남편을 대신해 각종 정기적금과 펀드, 변액보험 등 여러 투자를 진행해왔지만 투자해온 은행과 종금사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투자금을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던 남편이 군인공제회에 회원 퇴직급여의 호봉이 오를 때마다 꾸준히 구좌를 늘려왔던 투자가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1억 원 달성은 물론 주택 마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근검 절약을 통해서 알뜰하게 재테크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패만 하고 있던 저희가 받아도 되는 상인지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외에도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이번 재테크 성공 스토리 수상 작품을 모아 우리 집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전쟁기념관이 전쟁 역사실 2실을 재개관했습니다.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탄생했는데요. 조선 후기부터 광복까지의 전쟁 역사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전쟁기념관 전쟁 역사실 2실이 9일 재개관했습니다. 면적은 1296.9제곱미터, 393평 규모로 상설 전시실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와 개항기,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쟁 역사를 상세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전시실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류와 탄약류, 복식류 등 기존의 종류별 유물 전시에서 시대별 구성으로 개선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 영상 자료도 세대에서 23대로 대폭 늘리고 영상에는 각각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음성을 탑재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도 우리 역사에 호기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러일 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과 한국 광복군 창설, 국군 창설 등 내용을 추가해 전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여러 전쟁들의 실상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시를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전쟁기념관은 2010년부터 상설 전시실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유물 감상에 최적화된 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전시실 중 해외 파병실을 제외한 모든 전시실 개선이 끝났고 해외 파병실은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전쟁기념관은 앞으로도 전쟁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쟁사 종합박물관으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지난 1일 유엔 안보리는 신규 대북 제재인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2321호는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비군사적 조처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석탄 수출 상한제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내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4억여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석탄 수출 물량 전부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항목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 주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수출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이 최대 7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석탄 수출 상한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83일이 걸린 것도 미중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북한의 핵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중지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제재를 통해 보다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동결의안은 석탄 수출 상한제 외에도 은, 동, 아연 등을 수출 금지 광물 목록에 추가하고 북한의 새로운 외화 벌이 수단으로 등장한 대형 조형물의 수출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교 공간을 이용한 통치 자금 마련에도 족쇄를 채웠습니다. 북한 해외 공간의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한 데 이어 회원국에게 북한 외교 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북한을 오가는 수화물 검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북한의 핵 도발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경고한 대목은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유엔의 새 대북 제재에 발맞추어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에 크게 강화된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보완하기 위해 38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동 조치는 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을 선별하여 제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측과 교류나 왕래가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북한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180일이었던 북한 출입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위장 반입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선 비핵화 후 대화라는 기조 아래 흔들림 없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였습니다.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과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와의 간극이 이보다 더 커진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 제재에 반발하여 다시 도발에 나설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핵 문제의 향방을 결정할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언제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로 전군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흔들림 없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